잘생겼어. 여러분이 감사 받았는데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마지막 제 선생님과 마지막 반이에요. 특별한 고객님, 고객분들이네요. 그 영화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. 영화 보시는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이 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일요일 저녁에 끝장 촬영을 위해서 같이 좀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별명에서 박도영을 모십니다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그래서 감사합니다. 예. 예, 풀도어부터 시작해서 뭐 부산에서도 무대 인사를 하고 뭐 서울 지역 그리고 오늘 마지막 무대 인사의 마지막 관까지 왔는데 예, 참 작은 영화인데 갈 때마다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앞서서 채워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정말 여러분들 덕에 촬영 때부터 훈련 전부터 오늘 마지막 밤 무대 인사까지 참 행복했습니다. 감사하고요. 예,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고 이제 감독님도 촬영 영희한테도 참 고맙다는 얘기 하고 다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다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예, 저는 성원 남편의 대표님과 나왔습니다.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 관이 저희 여러분이 20차 무대 인사 마지막 날이고요. 여기 광수, 고영희, 감독님들 수고하셨지만 사실 너무 고생 많았고 이렇게 정말 극장을 꽉 채우셔서 저희가 힘든 줄 모르고 정말 행복하게 무대 인사를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랑 같이 다니면서 계속 고생하신 저희 스태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. 저희 스태프들 정말 모든 방을 다 같이 사랑하는데 고생했는데 정말 저희 영화 만드신 스태프들입니다. 저희 영화 대시처럼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관심 계속 쭉 가져주시고 응원 열심히 해주시면 더 한국 영화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주진역의 박보영입니다. 너무 반갑습니다. 저희가 영화를 시작할 때도 그랬고 영화를 다 만들고 나서도 저희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영화라서 다른 커다란 영화들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첫 글자의 인사를 다 드리게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덕분에 2주차까지 인사하면서 여러분께 직접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저희가 원래 이렇게 계속 섹시하진 않았는데요. 오늘 이제 마지막이고 아무래도 다음 주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도 기분이 약간 무탁해지는 것 같아요. 영화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가 부디 잘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멘트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마지막 멘트를 하기 싫어서 이렇게 자꾸 쓸데없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. 또 주말에 또 저희 영화 함께 마무리 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린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이벤트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네요. 이거는 저희 뭐 다른 건 아니고요. 감독님과 저희 새 배우의 사인을 한 저희 영화 포스터예요. 네, 저희가 직접 작성한 사인이고요. 저희는 자석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럼 피해 걸린다고 그러지. 여기 앞에 한 2주 동안 계속 와주신 분이 있는데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서 한 번 네, 나중에 신분 네, 드릴게요. 네,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. 네, 저는 아마 저 태풍에 계신 분은 오늘 처음 영화 보신 분들 거라고 믿고 그쪽에서 한 A열! H열에 20번 H20번 나왔어요.
예, 저는 여기 오늘 가면서 제일 어린 친구 혹시 예. 혹시 형 여기요. 몇 살이에요? 예? 형 아홉 살. 예, 예. 7살 어디? 아, 네네. 아홉 살 어린이, 예, 예. 우와. 아,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. 21이요. A24번. 21. 여기 앞에. A24. 25요. 혹시 멋있어요? 8번 되죠? 8번. 네, 선물 받아가시는 분이고요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저희 제일 마지막 무대 인사이기 때문에 관객분들과 사진 한번 찍으려고. 이 너무 커요. 여기 나오는 거냐? 안 보이는데? 감사합니다. 와! 정말 나한테 정말 누군가한테 너무 재밌는데 정말 죄송하고요. 저희 오늘 마지막 무대니까 저희 사람들 이제 마무리 할 때. 네, 이렇게 저희 노래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조심히 돌아가시고 올 겨울도 감기 조심하시고 네,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자,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